저는 지금 호주 시드니에 와 있어요. 플레이그라운드 오세아니아 투어를 오늘 시드니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트 케어 루틴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트 케어 루틴을 한 번 더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렌즈부터 빼줄게요. 여기에 렌즈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공연할 때 정말 좋아하고 자주 쓰는 렌즈들을 다 모아두는 통이고, 이렇게 각져 있어서 이 렌즈 통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쁘게 보관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마이피픈의 펜시 올리브 색상을 꼈어요. 메이크업도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 색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오묘하게 아주 예쁘게 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색상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올리브 색상을 껴줬고, 렌즈를 먼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무대에서 렌즈는 마이피픈 렌즈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발색도 진하고, 아무래도 조명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렌즈를 끼면 색감이 좀 다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색감이 강한 렌즈를 끼니까 사진 찍혔을 때도 되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좋았어요. 여러분, 여기 뒤에는 조금 지저분하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속눈썹을 내줄게요. 이제 진정한 저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진짜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 속눈썹이 후두두두두두둑 떨어져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거 항상 제가 쓰는 거, 히로인 메이크 스피디 마스카라 리무버. 여기에 카타카나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걸 읽었어요. 옛날에 일본어 공부를 한 5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걸 보면 그래도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간편해요,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우치에 자리를 안 차지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제가 금속 알러지가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뒷면으로 저는 요새 아이라인까지 묻혀줍니다. 바로 지워져요. 제가 이번에 짐을 좀 줄인다고 줄였는데 안 줄여져가지고 얼굴 닦는 거는 클렌징 티슈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디어달리아 스킨 컨디셔닝 클렌징 티슈입니다. 그래서 이거 눈 화장이 녹을 동안 밑에 피부를 지워줘요. 이 시간이 되게 좋으면서도 한 장 더 뽑아가지고 꼼꼼하게. 자, 이렇게 메이크업을 1차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렌징 폼으로 마무리를 하면 돼요. 클렌징 폼은 당연히 뷰 앰플 클렌저. 말끔하게 이렇게 지웠고, 저는 여러분 얼른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스킨케어 할 때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왔고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진짜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씻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거는 CKD 레티노 콜라겐 저분자 300 콜라겐 결 토너이고요. 이렇게 살짝
엄청 묽진 않고 살짝 점성이 있는 그런 토너입니다. 먼저 토너를 이렇게 찹찹찹찹찹. 너무 좋아. 이렇게 토너를 발라주고 다음엔 에센스. 이거는 플라스킨 발효콩 바운스 단백질 에센스입니다. 한 두 펌프?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젠가요? 저는 이렇게 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스킨케어 할 때가 진짜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하달까요? 이번에 오세아니아 투어를 총 네 도시를 돌았어요. 첫 번째 브리즈번, 두 번째 퍼스, 세 번째 멜버른, 마지막 시드니 이렇게. 사실 호주 투어, 오세아니아 투어 오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오랜만에 오기도 했었고 브리즈번이랑 퍼스는 또 처음 가는 도시여가지고 아 정말 많은 팬분들이 시간을 내주실까 많이 와주실까 이런 걱정 많이 했는데 걱정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진짜 재밌게 즐겨주시다가 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는 공연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오후 3시 때 오후 3시부터 제가 화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9시간 정도를 화장을 해 있고 또 땀도 엄청 많이 흘리고 이랬어가지고 좀 집중 케어를 해줄게요. 에센스를 발라줬으면 이렇게 디 오디너리의 새 앰플을 세 개의 앰플을 발라줄 건데요. 디 오디너리 매트릭실 10% HA 제품을 조금씩만 이렇게 발라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디 오디너리의 나이아신 아마이드 10% 플러스 징크 1% 앰플을 발라줄게요. 진짜 소량만. 그리고 마지막 앰플은 디 오디너리 레티놀 0.2% 인스쿠알란을 발라줄게요. 이 셋 중에서 저는 이 제품을 가장 가장 좋아해요. 뭔가 되게 특이한 제형이거든요? 근데 발랐을 때 이 광이 너무너무 예뻐요. 반짝반짝.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달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세럼 앤 크림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반반 크림으로 유명하죠? 너무 많이 제가 요새 좀 많이 즐겨 쓰고 있는 거여서 좀 더러워졌는데 이렇게 수분 크림이랑 보습 크림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 섞어 쓸 수도 있고 뭐 따로따로 쓸 수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건조하다 싶으면 보습 크림이랑 이 수분 크림을 반반 이렇게 나눠서 쓰고 아니면 오늘 뭔가 좀 수분을 좀 충전하고 싶다 할 때는 이거 따로 단독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반 섞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손바닥에 덜어준 다음에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피부에 이렇게 펴 발라줘요. 이번에 호주를 한 10일 정도 와 있었는데 하루 멜버른에서 쉬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돌아다녔는데 진짜 너무너무 날씨도 좋았고 진짜 호주 분들 다 너무 친절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조카들 선물도 사고 쇼핑도 하고 했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저는 레벨 2로 해가지고 이 스킨케어들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피부가 하루 종일 땀도 많이 흘리고 먼지도 많이 쌓이고 했어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면 다음에 화장했을 때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뭔가 다음날 일어났을 때막 피부가 반짝반짝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예전에는 투어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피부가 되게 예민했어가지고 물이 바뀌면 바로 막 좁쌀같이 막 뭐가 올라오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뭐가 필요하겠다 딱딱 알고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니까 좁쌀 같은 것도 안 나고 좋은 피부를 유지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스킨케어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맛있는 스시를 먹어야겠어요. 저희 공연 끝나고 나면 진짜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연 전에도 이제 팬분들이랑 만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녁을 제대로 막 배부르게는 못 챙겨 먹어요. 그래서 잘못 먹은 상태에서 공연도 하고 팬들이랑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거의 끝나고 나면 배에서 꼬르르륵 꼬르르륵 밥 달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야식을 챙겨주시는데 오늘은 스시를 챙겨주셨어요. 이렇게 떨리는 거 보이세요? 제가 브리즈번 때는 잠을 진짜 잘 잤어요. 근데 퍼스부터 잠을 계속 못 자고 꿈을 너무 계속 꾸고 중간중간 계속 깨가지고 이제 몸에서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입술 옆에도 지금 뭐가 나가지고 근데 피부에는 뭐가 안 났어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도 저한테 정말 잘 맞는 스킨케어를 요새 잘 바르고 있어서 피부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새 이렇게 스킨케어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나 자고 일어나는데 피부가 이렇게 광이 난다고 할 정도로 정말 피부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기계가 저는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쓴단 말이죠. 근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에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이 제품이 4가지 모드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외 올 때. 그때그때 집중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부분들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호주 되게 좋았던 게 여러분, 시차가 한국이랑 한두 시간씩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미국이랑 유럽은 거의 뭐 6시간에서 12시간? 이렇게 차이 나는 곳도 많잖아요. 남미도 그렇고.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거의 공연을 하기 때문에 진짜 엄청 피곤한 상태에서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호주는 한두 시간씩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예스! 오늘도 이렇게 미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아이크림은 CKD 레티날 4X 괄사 아이크림. 이 아이크림이 좋은 점이 이렇게 롤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면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굴려주면서 마사지도 할수 있고 너무 좋아요. 저희는 이렇게 오세아니아 투어를 끝내고 이제 한국 가서 새로운 앨범을 열심히 또 다시 준비를 해야 해요. 이미 어느 정도 조금 준비를 하고 투어에 왔는데 그래도 아직 할게 많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스킨케어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말려야 하는데 이거는 그로우어스 데미지 테라피 누워시 트리트먼트고
이거는 커리실 애프터 살롱 케어 리페어 헤어 앰플이에요. 먼저 살짝만 분사를 해줍니다. 1차로 발린 다음에 이 앰플을 발라줍니다. 이 앰플은 오일 제형이 아니라 이렇게 크림 제형이에요. 그리고 바르고 나서도 무겁지 않더라고요. 상태를 이렇게 해주고 다시 말립니다. 다 말렸어요, 여러분. 진짜 요새 모발도 건강해져가지고 머리가 진짜 빨리빨리 말라요. 마지막으로 바를 거는 디 오디너리 헤어케어 멀티펩타이드 세럼 포 헤어 덴시티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를 살짝 이렇게 손끝에다가 뿌려가지고 이렇게 비벼요. 그다음에 해줍니다. 완료요. 이게 오일 제형이 아니어서 머리가 떡지지도 않고 되게 수분감 있게 두피를 관리를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속눈썹 영양제를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엔트로피 브로우 앤 래쉬 부스터 세럼이에요. 제가 한 달 정도 에센스 이 속눈썹 세럼을 계속 발라줬어요. 그랬더니 속눈썹이 되게 짙어지고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확실히 속눈썹 빠지는 게 덜해요. 이제 진짜 찐막 립밤을 발라줄 거예요. 베리로즈 밤 레브르 아라 로즈 맞나? 입니다. 아무튼 이 제품을 이렇게 손톱으로 떠서 두툼하게 이러면 스킨케어가 끝입니다. 오세아니아 투어 동안 제가 항상 이렇게 스킨케어, 나이트 루틴 케어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아무튼 빨리 짐을 널브러져 있는 짐을 빨리 싸고 조금이라도 자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투어도 우리 와주신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멋지고 좋은 앨범으로 가지고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만나요. 안녕.